상계선에서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우리 또 우량특파원들이 계시네요. 뭐 이곳 세부 라인에서 활동을 하는데 조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물이 좀 빠져서 첫날보다는 조금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시네요. 네, 그래도 뭐 한두 수나 두세 수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. 아마 우량특파원들이 막 상계천에서도 활동하면서 또 아침부터 소식을 줍니다. 막 몇 마리가 잡히고 안 잡히고 물이 빠지고 흙탕물이고 안정이 되었고 사람이 몇 명이 있고 네, 대물날에서 한 10분이면 가는 요 상계천에 세보 라인을 안내해드렸습니다. 궁금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또 세보 쪽에 문의하시면 정보 드려요.